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하늘이 말짱하네요. 조금 물줄기를 뿌리긴 했지만 지금은 먹구름이 다 그친 것 같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비가 많이 온다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올 것 같지가 않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물건 주고받기, 방향지시 및 위치 설명, 그리고 명함 주고받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건 주고받기, 방향지시 및 위치 설명. 첫 번째, 물건 주고받기. 올바른 방향으로 건네는 위치는 가슴과 벨트 사이에서 두 손으로, 웃는 얼굴로. 3점법. 고객의 눈, 물건, 고객의 눈. 부탁하신 물건 여기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란 고객이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바꾸어 잡을 필요가 없는 상대의 방향이다. 두 번째, 방향지시 요령. 손가락을 모아 손바닥 전체로 가리킨다. 손바닥의 기울기는 약간 사선을 유지한다. 지시할 경우 상체를 약간 구부린다. 팔은 겨드랑이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팔꿈치의 각도도 거리감을 나타낸다. 네, 이쪽입니다 라고 분명히 한다. 시선은 3점법. 고객의 눈, 가리키는 곳, 고객의 눈. 지시할 때의 행동은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한다. 오른쪽 방향은 오른손으로, 왼쪽 방향인 경우에는 왼쪽 손으로 가리킨다. 세 번째, 위치 설명. 손가락을 모아 손바닥 전체로 가리킨다. 손바닥의 기울기는 약간 사선을 유지한다. 지시할 경우 상체를 약간 구부린다. 시선은 3점법, 고객의 눈, 가리키는 곳, 고객의 눈. 설명 시 반드시 기준을 고객으로 하여 위치 설명을 한다. 고객님의 오른쪽, 고객님의 왼쪽입니다. 여덟 번째, 악수. 시선을 마주하고 미소 짓는다. 서로의 경계심을 풀어버린다. 좀 더 친숙한 호감을 나타낸다. 두 번째, 15도 정도 허리를 숙이고 손을 잡는다. 너무 세게도 약하게도 잡지 않는다. 세 번 정도 잡은 손을 흔든다. 원칙은 윗사람이라고 해서 손을 받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인사말. 경쾌하고 밝은 목소리로 형식에서 벗어난 밀도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 명함 수수 요령. 첫 번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드린다. 두 번째, 상대방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세 번째, 반드시 어디에 누구라고 밟히면서 주고받는다. 네 번째, 아랫사람이 먼저 드릴 때는 두 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창 컨설턴트 강사 문수빈입니다. 윗분이 먼저 주시면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한창 컨설턴트 문수빈 강사입니다 해서 드린다. 이상으로 오늘은 물건 주고받기와 명함 수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